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금요일 DUBS 뉴스센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참사에 많은 시민분께서 비통함에 빠져 있는 요즘입니다. 사상자의 대부분이 20대 청년이었던 만큼 본교에도 참사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우리 학교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본교 구성원을 위해 여러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김남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오후 이태원에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일대에서 헬러윈 행사를 즐기기 위한 인파가 몰려 약 150여 명이 사망하고 13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3미터에 불과한 좁은 골목길에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몰려 질서가 유지되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시민들의 신고에 대해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변 교통 정체로 구급차 진입이 지연되고 경찰이나 구급대원을 헬러윈 코스프레로 착각하여 사람들의 길을 비키지 않는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사망자들의 신원 파악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학교 소속 학생 중에서도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정각원과 활정도 불상 앞에 이태원동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의미를 담은 문구를 부착하고 향을 피우며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0월 30일 교내 구성원 피해 집계를 위한 공고와 카운슬링 센터 운영 등 긴급 심리 지원을 안내하며 이태원 참사의 생존자들, 피해자의 관련인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사건이 터진다는 건 아마 어느 누구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인연은 없지만, 아무도 인연은 없지만, 제 아들, 딸 같고, 손주 같고, 이런 마음으로 나왔어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분들의 쾌유를 빌며 DUBS 뉴스 김남균입니다. 법학만회관에 위치한 제1열람실이 보덕열람실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개관했습니다.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를 지원해온 보덕학회가 기부한 3억 원으로 새 단장을 마친 보덕열람실의 모습을 황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학만회관 1층에 재단법인 보덕학회의 이름을 딴 보덕열람실이 개관했습니다. 지난 3월 보덕학회는 본교에 방문하여 교육환경 개선기금 3억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불교 사상에 입각한 건전한 사회 기품과 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보덕학회는 지금까지 본교에 누적 6억 2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 및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기존의 1열람실은 낙후된 시설 탓에 계속하여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보덕 열람실은 기존 1열람실보다 학습 공간을 확대하여 쾌적한 열람 환경을 조성하였고, 열람실 내 휴대용 장비 사용 편의를 대폭 향상하였습니다. 새로 개관한 보덕 열람실은 현판 재막식 직후부터 학생들의 이용이 가능했으며, 보덕 열람실을 이용한 학생들은 시설이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열람실 같은 경우에서는 불편하고 답답해서 잘 이용도 안 하게 됐었는데, 보덕 열람실로 바뀐 이후로는 되게 쾌적하고 집중도 잘 돼서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덕 열람실의 개방 시간은 6시부터 24시까지로 기존 열람실과 이용 수칙은 동일합니다. 학회의 바람대로 보덕 열람실에서 미래를 이끌 훌륭한 인재들이 계속해서 양성되길 바라며 DUBS 뉴스 황채은입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7일까지 본교 문화관 지하 1층 갤러리 동국에서 미술학부 서양화 전공의 졸업작품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졸업작품전을 위해 1년간 작품 제작에 힘쓴 학생들의 노력의 결실이 보인 현장을 윤선민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이달 7일까지 진행했던 서양화 전공 졸업 전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문화관 지하 1층 갤러리 동국에서 진행된 졸업 전시는 특별한 주제를 내걸고 이루어졌는데요. 저희 전시 제목이 샵 00000, 6개가, 공이 6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컬러 코드 블랙을 뜻해요. 모든 색깔이 합치면 블랙이 되듯이 저희가 잘 섞여서 어떤 다채로운 블랙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서 샵 00000으로 컬러 코드 블랙으로 그 전시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우들이 다 같이 1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 뭔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저희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1년 동안 준비한 게 일주일 만에 이제 또 마감을 하니까 또 아쉬움도 들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약간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힘든 점 하나를 꼽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웠던 건 제 머릿속 이미지를 구상을 할 때 오는 괴리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작업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아무리 각자 작업이라곤 하지만 서로 되게 많이 도와줬었거든요. 질문도 많이 하고 대답도 많이 하면서 제 작업도 많이 발전이 된 것 같고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그것도 고맙다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시가 이제 끝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더 많은 작업도 하고 더 많은 방향도 찾으면서 같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심과 불안 속에서도 끊임없이 달려온 서영아 전공 학우분들의 졸업 전시를 축하하며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선민이었습니다.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가 11월 9일부터 26일까지 2023년 전기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문예창작학과의 신입생 모집에는 웹드라마, 웹소설 등 인터넷 시대의 문학 장르를 다루는 뉴미디어 창작 전공을 국내 대학원 최초로 개설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뉴미디어 창작 전공 신설로 드라마 미생의 작가인 정윤정 작가, 오영진 문화평론가, 김종방 작가 컴퍼니 이사 등 뉴미디어 산업의 명성이 높은 강사진도 초빙됐습니다.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 한만수 책임 교수는 신경림, 조정래 등 걸출한 작가들을 배출한 동국대는 이번 뉴미디어 창작 전공 신설을 계기로 인터넷과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문학으로 저변을 넓히고 있다며 웹소설, 웹드라마 등 뉴미디어 창작 영역은 단지 변방문학으로서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문학의 한가운데로 지평을 넓히고 있다고 전공 신설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거의 2주가 다 되어갑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신선한 전환을 만들기 위해 그간 고생한 나에게 선물 같은 하루를 선사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 위해 그곳을 방문했던 못다 핀 꽃들의 명복을 그리고 안타까운 참사에 몸과 마음을 다친 모든 이들의 쾌유를 빕니다. 11월 11일 DUBS 뉴스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